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가 다소 실망스러웠던 것과 달리 간밤에 나온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주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도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3%대 하락세로 3,2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유입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카카오뱅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한 뒤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0.3%대 낙폭 보이고 있고 1056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시가총액 30조 원대로 금융주 1위에 등극을 했고요. 현재 18%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카카오뱅크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오늘은 장중 2%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백신 관련주들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농업이나 사료 같은 개별 섹터 등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양지수가 다시 한번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카카오뱅크가 워낙에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는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숨 고르기를 어제는 또 코스닥이 강했는데 오늘은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국내 시장 조정받는 이유는 일단 뭐 미국 주 선물이 잠깐 빠지고 있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일단 좀 미국 시장부터 좀 보면은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예전에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은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측면은 마이너스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확산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테이퍼링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시장은 실물 경기가 올라오고 있던 측면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과연 그럼 정말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가 또 백신의 효과가 있는가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신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하고 어떤 백신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의학 박사가 아닌데 이런 질문들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 미국 추이 미국의 이제 코로나 추이를 좀 보면은 확진자 이제 미국 이제 CDC 자료인데 그래프만 좀 보시면은 사실 이제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12월, 1월, 11월 때 이제 거의 정점을 이룬 상태에서 쭉 내려오고 바닥까지 찍었다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사실은 올해 이제 뭐 중순 때보다 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폐를 비교해서 이제 나온 사진을 봤거든요. 그만큼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이제 뭐 급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죠. 네.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추이죠. 작년 이제 12월 달을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사실은 아까 본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신고가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적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 조금 이제 마이너스권을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급하게 빠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잡은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들 측면에서는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어쨌든 간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을 하고 현재 거래대금이 카카오뱅크 여기가 이제 거래대금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카카오뱅크 거래대금 지금 2조거든요. 네. 2조면은 혼자 2조고 그 밑에 이제 삼성전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4,9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카카오가 뭐 3,0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뭐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놔야지 1위에 뭐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를 보는 뷰가 어떤지 이제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카카오뱅크 지금 살까요? 팔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생각해요. 이걸 은행으로 볼 건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체로 볼 건지 은행으로 보면 사실은 뭐 지금 시총이 현재 구간에서는 뭐 30조 정도 되는데 사실 뭐 KB금융이나 이런 데가 20조, 21조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총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고평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반대로 플랫폼이라면 또 이제 미래의 비전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고평가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살까요 하시는 분이든 팔까요 하시는 분이든 은행으로 볼지 아니면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으로 볼지 둘 중에 정하셔야 돼요. 최악은 뭐냐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상황이고 오늘 장 전에 장 초에 변동성을 좀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거의 뭐 장 초에는 진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던 분위기고 이제 장 후반은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구간인데 만약에 내가 은행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셨던 분들, 단타를 치시려고 들어갔었던 분들이라면은 제일 최악은 뭐냐면 내가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권이 생기니까 생각해보니까 플랫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일이 벌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신 분은 단타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중투로 접근하겠다, 나는 장투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후에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온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카카오뱅크를 어떤 시선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일단 판단하시자. 최악은 포지션 변경이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단타 치러 갔다가 물린 다음에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최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외면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반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의 또 하나의 큰 악재이고 불확실성인데 그래도 간밤에는 미국 실업지표가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나올 7월 고용보고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올 이 고용보고서 지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 카카오뱅크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또 공모가 상전 때부터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계속돼 왔었는데 카카오뱅크의 모멘텀과 기업 가치를 어느 쪽으로 보고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단기이든 장기이든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을 좀 확인해 봤고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장중에 14%까지도 오르기도 했고 갑자기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다나와는 여러 번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도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제가 또 오래된 종목들 왜냐하면 최근에 하는 종목들도 워낙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나와는 제일 최근에 추천드렸던 게 6월 17, 14일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거래일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된 거래일이죠. 지금 한 29,550원 정도의 매수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고점 인근까지 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라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나워를 말씀드릴 때 어제 카페이스타도 리뷰 드렸지만은 남들 다 지금 여러분들 제일 다 보고 있는 게 뭔가요? 카카오뱅크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남들 다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놨다가 지금처럼 슈팅이 나오면은 이만큼 수익 내고 20%, 23% 사실 한 달 거래를 따지면 몇 거래를 안 되거든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신규 접근하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 지금 손댈 때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또 좋은 종목들 또 퀴즈 맞히신 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활성화 기대하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네. 또 어느 날 코로나 좀만 퍼지면은 수혜주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손실 나기가 쉬운 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을 아까 저희가 코스피 시장 보여드렸지만은 뭐 큰 이제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크게 이제 뭐 급하게 빠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 물론 급등하는 상황도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종목과 또 중간중간 튀어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속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뉴스 조금만 나오면은 내가 자꾸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시고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뭐 국민학교부터 또 대학교까지 나오셔서 사실 연봉 3,400원 보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강의는 함께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찾기 힘드시다. 밑에 보시면은 지금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찍으시면은 미리 이제 저희 노란톡에 들어가 계시다가 저희가 이따가 오후 4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클릭만 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어려우신 분 또 연배가 있으신 분은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QR코드에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은 QR코드 이제 인증하는 걸 갖다 대시면은 방에 들어오고 이따가 링크 올려드리면 클릭만 하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투자나 매매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보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6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강의,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또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USB 실물을 또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샘플이고요. 샘플인데 네. 여러분들이 도원 앵커님의 네. 사인을 또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도원 앵커님의 사인을 원하시면 USB 뒤에다가 사인을 직접 하셔가지고 네. 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도행님께서 연예인 노래 한 번 빠르셨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가 지금 15강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15강의 강의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라도 넣고 거래를 하시면은 수익이 네. 난다는 네. 좋은 소위 말해서 좋은 징크스를 많이 만들수록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재밌는 사연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시면은 매일 한 분 추천을 해가지고. 추첨이 아니죠. 사연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실력입니다. 장문 실력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한 분께 USB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의 USB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직접 종목을 저희가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도 이제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입니다. 오늘도 좀 짧지 않은 종목인데요. S로 시작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S...땡땡땡땡땡인데 자, 힌트를 바로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으로 7차원대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예전부터 구조대를 많이 요청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지만 과거에도 한번 저희가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또 수익도 줬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삼전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슬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삼전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지만 관련된 좀 가벼운 종목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장투를 하실 분들은 물론 삼전하이닉스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고 가장 튼튼한 업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나는 가벼운 종목도 좀 원한다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하고 있고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제품을 주력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요 이제 매출처로는 아무래도
반도체 하는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주요 납품 업체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은 거래처로 하고 있는 회사니까 S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오늘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뭐 있겠습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네. 먹는 이야기. 어제는 마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해서 네, 두 개, 달라요. 그렇죠. 네.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오늘 저녁 때 즐기시면 되겠다. 불금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물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뭐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추이를 보여드렸죠. 신고가 행진 중이거든요. 이럴 때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렇죠. 몸을 사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서 요즘 배달 음식 기가 막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음식들 시켜가지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뭐 바카스의 소주를 7대 3의 비율로 타 드셔도 괜찮고 그렇죠. 좋은 불금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는 메뉴, 맛있는 메뉴 이거 재밌는 오답들과 함께 오늘의 정답 S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S로 시작하는 총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 업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글자를 보면 앞에 세 글자가 영어이고 뒤에 세 글자가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이나 또 재미있는 오답 함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 뽑아서 골수의 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TYM 매수가 1480원의 비중 20%입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농어, 농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11%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이제 오늘 대북주도 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종목이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매수가가 지금 저희 추천과 비슷하거든요. 추천드린 이후에 지난주인가 이번주에 한번 리뷰도 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리뷰 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반 정도는 차이 시연하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추가 상승하면 노려보세요. 이런 말씀 있던 리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함부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한 번도 차이 시연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절반은 차이 시연 해보셔도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마 리뷰 드렸을 때가 저희 룰림목 줬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리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천 가격대가 지금 이제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가격대가 추천 가격대니까 아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아마 저희가 저희 방송국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만약에 눌림목 구간에서 혹은 지난번 슈팅 구간에 절반 차이 시연을 하셨다면은 나머지는 한 5일선 정도 이탈할 때까지 하면 쭉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호흡을 좀 길게 끌어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남북 뭐 경영업주들 또 이제 전 북한에 관련해서 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을 취약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북한에 뭐 백신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저항감들이 대단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걸 제외하고 주가로 봤을 때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차익전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현 구간에서 절반도 차익전 하시고 남은 거는 5일선 이탈까지 쭉 좀 길게 가져가 보시고 난 차익전 한번 했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이니까 좀 호흡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언제? 가격으로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격보다 추세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 때까지는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만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8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케미칼 36만 원의 비중 15%입니다. 느지막이 주식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해야 할까요? 찐찐 팬입니다라는 문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흐름이 좋았는데 2월달 이후로부터는 하락을 하면서 지금 4, 5월달부터 계속해서 좀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6만 원 선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좀 손실도 좀 많이 나셨고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분은 앞으로 추가 매수를 가능할까요? 이제 올해 이제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할 때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났었는데 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이슈를 많이 탈 때 되고 뉴스 많이 나올 때 되면은 살 때가 아니고 팔 때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 그 시기쯤에 사신 것 같아요. 그 시기쯤에 사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가슴이 아픈데
현재 구간은 사실은 던질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신 가격대가 36만 원대인 것은 문제입니다. 이 구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이슈 타고 있을 때 급등한 자리에서 사셨고 그 이후에 이제 뉴스가 소멸되면서 이벤트 소멸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여행인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15%에서 비중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재 구간에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사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 바닥 잡은 구간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손절을 못하고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도 사실은 물려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익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기다. 뭐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바닥 잡고 한번 밀었다가 양봉으로 밀었다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 보셔도 되고 대신 현재 비중 15%면 5% 정도만 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현재 지금 바닥권 잡아놨던 24만 원대가 밀리면 정말 급하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24만 원은 손절가로 놓으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현재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 대신 손절가도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 매수가 11,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는 내려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힘스 오늘 11,1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현재가랑 비슷한 구간이고요. 이제 OLED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참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힘스는 이제 개별적으로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입니다. 개별주로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실 테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OLED 관련 종목, 이거 디스플레이 제조하고 검사양비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일단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까지 실적 잘 나왔, 작년에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일단 올해 1분기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적자 전환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전년 1분기에 111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오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19억 적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밀린 감이 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실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지금은 좀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현재 구간이 밀리지 않는다면은, 급락을 하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돌려주는 기술적이라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절가 일단은 짧게 잡으셔야 되겠죠. 바닥 잡아주는 게 깨지면은 아까 이제 SK 케미컬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지금 현재가가 11,150원이니까 한 1,8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반등을 하면은 저는 이제 고가 정도 라인 한 12,500원 정도 라인을 목표가로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셨다가 추가 매수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더 한다든지 만약에 깨져가지고 밀렸을 때 손절을 못 하신다든지 단기로 대응하지 못하시면은 너무 이제 또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종목들에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손절과 목표가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1,8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1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태경케미컬 매수가 2,668원에 비중 20%입니다. 저 고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드라이 아이스로 유명하죠. 이제 예전에는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움직였었고 또 이번에는 여름 수혜주로 시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고점이 22,200원이었는데 매수가가 2,668원 고점 부근 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19,050원 정도 최근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태경케미칼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여름 관련주로 웬만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름 관련주로 여러분 아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여름에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여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이라면은 미리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차트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가 진짜 더웠어요. 네. 올해 특히 에어컨이 고장나는 경우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있었고. 없어서 못 사고.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외기가 나갔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름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수혜를 받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고점에 들어가신 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점에 들어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차트를 항상 길게 끌어놓고 보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고점 인근이 되면은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정고점 이전에 사셔가지고 횡보구간 많잖아요. 횡보구간도 이 종목도 정말 반년 넘게 횡보를 좀 자리를 잡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횡보구간이 많은데 여기 다 피하시고 고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오히려 지금 21선도 깨지고 있는 자리고 중요한 거는 날씨도 요즘 좀 선선합니다. 선선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좀 소멸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깨지면은 일단 17,500원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17,500원대가 전저점이고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한다면은 굳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고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평선을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좀 무너지게 되면 17,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좀 매도를 하고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S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또 반도체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는 앞에 세 글자와 관련된 힌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번에 한번 봐주세요. 자, 아시는지 보통 이름으로 여쭤보면 아신다고 하시는데 사진만 보고 아실까요? 이거 혹시 서양 화가가 그린 무슨 저기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런 건가요 혹시? 약간 가상의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이분들이 SM의 최근에 신인 걸그룹, 차기의 걸그룹 걸그룹을 잘 모르셔도 엔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바로 에스파입니다. 에스파. 아, 저분들이 그러니까 네. 이름만 아는 것 같죠. 아니 맨날 에스파 아세요? NCT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문가님이 알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알죠. 네, 사진을 보면 모르신데. 사진을 보면 모르죠. 어차피 주식하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글로 배웠어. 아, 저분 글로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어쨌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가 그 정도지 사실 사진 내놓고 이제 누구냐고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춥니다. 그렇죠. 기업 분석적으로만 그렇죠. 알고 계셨던 바로 그 에스파. 우리 요즘에 또 걸그룹 중에서 가장 뜨거운 걸그룹이에요. 또 넥스트레벨 요즘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넥스트레벨은 혹시 타이어 아닌가요? 아,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에스파라는 이 힌트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앞에 세 글자와 관련된 힌트죠. 앞에 네. 세 글자가 이제 영어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는데 잘 조합을 해주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 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제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힌트 너무 좋네,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S는 있고 그쵸, 거기다가 그쵸. 이제. 발음도 똑같은, 전체적으로 발음이 똑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못 가시지만은 사우나 같은 데라든지 이제 뭐 해수욕장, 이제 실내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이 있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커다란 이제 욕조인데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뭐 물도 나오고 이런 그거. 것들을 이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뭐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이 종목 들을 때 드렸던 힌트기도 한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영어로 써 있지만 한글로 읽으면은 한때 천정부지 가격을 찍었던 파테크 그렇죠 파테크의 그 네. 대상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옛날에 이제 최불안 선생님이 웃을 때 이렇게 웃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두 글자 여러분들 넣으시면 되고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됐었는데 저도 얘기해놓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손에 넘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면 안 됐었는데 마지막 세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이죠. 이쪽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떠오르는 이천의 이천의 이제 특산물 쌀과 함께 특산물로 최첨단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글자로서 오늘의 여섯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뒤에 세 글자는 뭐 다들 아시는 글자인 것 같고 앞에 세 글자에 대한 정말 다양한 힌트를 드렸으니까 영어 대문자 세 글자를 잘 넣어서 오늘의 정답 완성해 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인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6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M2N 매수가 21,800원의 비중 10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M2N 오늘 현재가 16,8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굉장히 그 급등했을 때 고점 부근이라기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100%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신 가격은 사실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되고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납득이 되는 건데 이 회사는 좀 저는 좀 어려운 회사인 것 같아요. 이제 철강제 포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고 이게 왜 어려운 회사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라젠 주식을 20%를 취득했고 20.75%를 취득하고 신라젠 이제 주식을 지금 신라젠 정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뭐 거의 뭐 관에 이제 관뚜껑에 이제 못이 박힐까 말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주식을 취득하니까 이제 바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 이 회사가 되게 이제 뭐 실적이 좋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암중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지 제가 오늘 인상현 전문가한테 얘기해서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때나 얘기할 수 있는 암중에 뒷이야기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뭐 돌발 악재들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사실 가격이 납득이 된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면은 사실 한번 급락을 주고 단기 바닥을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 바닥을 잡은 자리가 이탈을 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정석이거든요. 일단 이탈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 이상 정리하시는 게 정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뒷이야기들은 저희가 이제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오시면 좀 그런 뒷이야기들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지지라인 이탈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2N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5,800원의 비중 10%입니다. 몇 달 전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오늘이라도 팔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는 보안주라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나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 나왔을 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5,57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매수가를 두고 좀 그 사이에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팔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제 카뱅이 상장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따상 이런 것도 기대했겠지만 이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장초부터 조금 관련주들이 밀리는 뭐 움직임을 보여준 것도 맞고 지금 한 3% 정도 밀리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뭐 크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잡아서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매매를 안 하고 박스권 매매가 없이 그냥 홀딩을 하게 되면 되게 좀 이제 지루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이 벌었던 이것들을 지금에서야 모으고 이제 추세를 잡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누워버리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더 추세를 누워버린 상황에서 좀 더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이제 손절가, 목표가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기간도 좀 마음속에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만으로도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번 달 당장 빼야 되는 자금들이 있고 내가 이건 한 1~2년 가져갈 수 있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마다 다른데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보유 기간도 좀 마음에 정하셔가지고 가져가시되 지금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달, 다음 달쯤에 한번 고점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6천 정도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봤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뚫으면은 남은 잔량들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은 다시 저점인 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판매금 사보시고 이런 중심 한 예를 들어 10% 비중이면 5%는 쭉 가져가시고 5%는 채널 매매를 병행하면서 가져가셔야지 좀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도 끌고 가지 못하니까 채널 매매와 추세 매매를 같이 혼합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는데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좀 정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6천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 흐름과 함께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5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 매수가 19,100원, 비중 6%입니다. 반등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캐리소프트가 지난달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한참 이제 또 정책 수혜주로서 많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날에는 또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현재가는 16,500원 정도이고요. 이분은 그래도 또 그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네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일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전망을 보고 사신 게 아니죠. 전망을 보고 샀으면은 그 소위 말해서 저평가 구간에 사시는 게 전망을 보고 사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뱅크 취향도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보고 접근하시거나 플랫폼이나 컨텐츠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보고 접근하시거나 이 양쪽을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은행주면은 은행주답게 지금은 좀 고평가라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고 플랫폼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과 소위 말해서 단기 매매로 접근했다가 전망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19,100원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막 이제 슈팅이 나오고 했던 때 보고 못 들어가셨으니까 내려왔을 때 전저점 인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저점 인근의 중요한 지지라인을 깨버리면은 손절하셔야 되거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라는 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이 종목은 지지해줘야 되는 전저점 라인 최소한 19,000원이 깨졌을 때 정리하셨는데 지금 16,50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손 형님들이 이제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선수형님들이 거량을 터뜨리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뺐다면은 옆으로 누워버리거나 이제부터는 천천히 늪에 빠지듯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14,500원까지만 한번 보시고 121선 인근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가 나온지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기 매매, 단기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탈하면 손절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는 121선 반등 여부 확인해 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8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카카오 매수가 117,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수익 중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 또 오늘 카카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카카오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의 미래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좀 시세 안 좋고 재작년만 해도 뭐 너무 고평가다 이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던 종목인 것도 맞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추세를 타고 오를 때 정말 2년 동안 지금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추세를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길게 볼게요. 길게 한번 놓고 보면은 2년 동안 계속 추세를 타고 있고 보시면 이평선 간의 거리가 이평선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다음에 한번 수축을 했다가 다시 한번 멀어져 있는 자리예요. 한 번 더 수축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이 깨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선이 깨지면 12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는데 미리 정리를 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카뱅 상장이라는 이벤트 소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2%도 빠지고 있으니까 61선 이탈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깨지면은 깨진다고 전량 던질 종목도 아니에요. 깨지면은 일부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120선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사기 위해서 비중 축소를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전량 던질 종목은 아니다. 61선 깨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유하시고 61선 이탈 여부 체크해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S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SFA 반도체입니다. 네. 아, 제가 카카오에서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8,900원, 손절가 7,000원, 매수가는 오늘도 시가 7,680원 잡아왔고 일단 고점 바다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바닥권 라인 손절가, 고점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오늘 SFA 반도체였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SFA 반도체였는데 확실히 좀 올해 초에 시세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구조대를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를 또 한꺼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4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SFA 반도체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창 좋았을 때 사서 지금 물려있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바로 위에 6615번님도 저도 보유 중인 주식입니다. 아직 손실 중입니다. 또 다른 분도 3960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8598번님,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내려가던데 왜 다시 올라가서 야구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왔는데 이분들 다 지금 구조대를 요청하고 계시고 있네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구조대 보내드렸습니다. 이 구조대 올라오는 끈 한번 잡고 이번에는 탈출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341번님께서 항상 심플하고 재미있어서 모두가 즐겨보는 방송이다. 이제 또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도 재밌게 봐주셔서 좀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문자, 귀여운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외국인들의 유입 속에 이번 주 순항하던 우리 증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조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코스피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시 구간부터 빠르게 또 매물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28% 약세 흐름 속에 3266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기관들의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800억 원 가까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0.18% 소폭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 초반보다 힘이 조금 잃었습니다. 1,057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사자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살펴봐야겠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따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현재 시총이 29조 원, 포스코를 제치고 12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KB금융까지 제치면서 은행 대장주로서 올라서는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현재 그래도 탄력 괜찮습니다. 18%대 강세 흐름 속에 6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6%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고 기록을 써 내려갔습니다. 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전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라는 증권사의 평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145,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정부에서 백신 허브 비전과 관련된 내용들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mRNA 모더나 백신 시생산을 이번 달 말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 이어지면서 관련주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린바이오가 1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연제약도 15%대, 녹십자에서 진원생명과학까지 모두 다 탄력 부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가량은 전기차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탄력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하프로테큰과 캠트로스, 명신산업과 KTPU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원래 외국인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개인도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함께 양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파란불이 좀 우세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역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 미만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5% 이상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해운주 HMM도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1.4% 정도 오르면서 오늘도 코로나 수혜주들과 또 경제적인 수혜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으니까 함께 이러한 종목들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